제가 아까 홍준표 나가 이런 얘기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이 중에 제가 볼 때 한 5에서 10명은 찍으셨어요. 그분들은 지금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웃질 않아요. 저 사람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해야 사람은 좋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지만 누가 나 지적해서 야 너 왜 빨간불에 걷느니? 이거 틀린 말이에요. 나 빨간불에 걷느다가 야 빨간불에 걷나? 그럼 내가 갑자기 좋았던 친구가 막 짜증나는 거예요. 야 너 색깔 잘못 봤니? 아니 너 뭐 지금 뭐 급한 일 있니? 야 너 실수했니? 뭐 이러면서 나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 친구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 처음 여기 오자마자 아 아침 일찍 여러분들 오셔서 대단합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실제로는 여러분을 약간 띄워줌으로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그 어떤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디 가서든 첫 만남은 칭찬으로.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찬우예요. 저 SBS 컬투쇼 하는 정찬우. 정찬우가 제일 잘해요. 그리고 찬으로 오신받는 조찬우가 두 번째로 잘하는데 왜 그 친구는 떴고 저 친구는 아직 못 떴느냐 하면 그 이유는 이 친구는요. 틱틱거릴 때 나한테 틱틱거려요. 작가님 이거 재미없는데요? 근데 얘는 어우 작가님 재밌어요. 오바를 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싫은 건 싫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싫다고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싫다 거절하는 법 이런 것들 알으셔야 돼요. 넌 아냐? 저는 알아요. 왜? 저는 사실은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뭐 잘생긴 놈도 아니고 뭐 키가 크거나 뭐 근육 이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개그맨들이 뚱뚱하고 못생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개그맨들인 줄 아세요? 걔네들은요. 아 이대로 살다가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 사랑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재롱을 떠는 거예요. 솔직히 개그 콘서트 누가 쓰는 줄 아세요? 개그맨들이 아이디어를 다 내요. 작가들은 그냥 듣고서 그냥 정리만 해요. 야 웃기야 웃기야 우리는 옛날엔 펜으로 썼는데 요즘은 채찍을 갖고 다녀요. 웃겨 이 새끼들아 빡빡 응? 근데 말은 제일 많아. 작가님 작가님 그러지만 개그맨들 작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근데 나는 우습게 알질 않아요. 왜? 아까 말했죠. 신인 때 아무도 자기를 몰라볼 때 제대로 넌 돼. 언제나 돼. 아이씨 지금 사투리 때문에 고생하지? 괜찮아 너 사투리를 밀어붙여. 시더가 사투리를 밀어붙여. 야 블랑카 넌 생긴 게 스리랑카야. 넌 스리랑카로 가 스리랑카로. 어? 끝으로 내 강의가 지금 뭐 그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당장 지금 해야 될 거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 Why?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되지? 내가 결혼 생활을 계속 왜 유지해야 되지? 막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란 말이야. 하다가 결론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예스냐 노냐 딱 두 가지로 답을 정해놓고 예스에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웃겨줄까? 이 생각만 하세요.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상대를 웃기는 말이 정답이에요. 근데 간혹 웃기는 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 요즘 골프를 조인으로 많이 나갑니다. 갑자기 내일 모레 강의가 취소됐어. 그럼 내일 모레 애들 조인할 수가 없거든. 애들 묶을 수가 없거든. 그럼 이제 골팡 조인에 들어가서 한 명 비어 있고 두 명 비어 있고 그럼 조인해서 가요. 그럼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치죠. 한 번은 집단에는 유머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 크 얘기하면서 아하하 오비네 오비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오비라고 그랬을 때는 거리가 짧으시네. 그게 거리 짧을 땐요 길게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볼에다가 이름을 써보세요. 사모님 이름을. 아 그러면 볼이 더 멀리 나가요. 그런 얘기를 일반인들은 웃어. 하지만 나처럼 볼이 멀리 안 나가는 사람들은 못 웃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지. 상대를 봐가면서. 내가 이분한테 계속해서 뭐 옷이 어떠네 뭐 PD가 어떠네 왜 그런지 알아? 관찰하는 거야. 요분한테는 그렇게 좋고 해도 받아들이실 분이야. 요분한테 하면 까칠하게 굴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요거 판단을 해가지고 요쪽에다가 탁. 저분한테는 내가 물어보면 이상한 답을 할 것 같아가지고 강의 엉망이 될 것 같아. 어렸을 땐 그걸 몰랐어요. 아 이 여자가 정말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는 여자는요
바라보고서 웃어주는 여자예요. 여러분 중에 나 제일 사랑하는 여자 이 여자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그게 문제야. 그래서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끝에 딱 한 개의 질문만 받아볼게요. 그리고 그 한 개의 질문을 딱 1분 안에 정리하는. 오이씨 15분도 했네. 자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딱 해보세요. 누가? 나 이 질문 안 하면 정말 속 뒤집어질 것 같아요. 난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질문! 그렇지. 난 자기가 해낼 줄 알았어. 그냥 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 다 내가 화살을 쐈단 말이야. 이분은 자기가 받을 관역을 딱 준비하고 있었어. 다른 사람은 내가 화살 쏘니까 막 방패로 막았는데 이분은 화살을 그 받을 관역을 딱 준비했어. 큐! 질문! 지금까지 오, 요 질문이 제일 좋아. 요 질문. 아. 오, 이 질문 너무 좋아요. 최고의 질문입니다. 자, 대부분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얼마 받으세요, 강의료? 그걸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죠? 그거를 안 물어봐요. 난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모든 건 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연봉 얼마야? 요즘 애들은 이걸 물어봐요. 남녀가 만날 때 우리 때는 차마 입을 못 댔는데 연봉 얼마세요? 그럼 남자들이 막 화를 내고 아니 그런 걸 처음 만나면 물어봐요? 그러면 결혼 못하는 거야. 사귀지 못하는 거야. 그럴 때 웃으면서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센스. 준비된 남자만이 미인을 차지하는 거야. 제가 방송 작가할 때 한 회당 우리는 150씩 받았어. 너는 회당 출연료가 한 20, 30, 50까지 올라갔지. 이게 매 올라가요. 우린 150이에요. 오 할지 몰라요. 네 번 해봤자 얼마? 600밖에 안 돼요. 보통 2% 정도 해요. 우리 같은 메인 작가들은. 그러면 이제 한 1200 정도 돼요. 와 할 것 같죠? 우린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잘려야 되기 때문에. 서수민 같은 애를 만나면 또 이렇게 금방 잘리니까. 아 근데 제가 수민이 때문에 지금 더 잘 되고 있어요. 왜? 수민이가 날 잘랐을 때 내가 좋게 얘기했잖아. 수민아 아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야 너 임신 중이지? 애남 연락해. 내가 좋은 유모차 사줄게. 좋게 얘기했더니 나를 걱정해서 강사를 제일 먼저 소개시켜준 거예요. 지금은 내가 수민이를 강사 역으로 소개시켜줘요. 지금도 수민이가 저한테 전화와요. 작가님 식사 한번 해요. 왜? 내가 자기 강의 소개시켜주니까. 끝내린다. 띠링띠링. 그래서 저는 돈을 그 다음부터 벌기 시작했는데 한 달 벌던 거를 막 일주일에 벌고 막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생각하면요. 그걸 즐기세요.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들 다 같이 롯데월드 가서 하나만 탑시다. 그럼 모노레일 꼬마기차 탈래? 말 탈래? 이런 거 타잖아 이런 거. 왜? 인생도 마찬가지야. 이런 인생이 재밌는 거야. 문재인도 한번 떨어졌으니까 그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떨어지고 있어? 그걸 즐겨. 쉽지 않죠?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까? 돈하고 연결하면 된다니까. 돈이 들어오면 돼요. 내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난 스스로 아씨 이게 나의 좋은 소재가 돼서 강의 소재로 써먹겠구나. 나 실제로 이혼했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 이혼 딱 됐을 때 그래 이혼 당했지만 내가 이걸 극복해서 나중에 이혼자들을 위한 강의를 한번 해보자. 아직은 그런 강의는 안 들어왔어요. 이혼자들만 있는 강의는 안 들어왔어. 틈틈이 섞여 있어. 몇 명 여기 섞여 있어. 그건 나도 수없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지금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고. 속으로 난 즐긴 거지. 나한테 닥쳐오는 불행을 나는 이걸 통해서 또 돈을 만들 수 있겠다. 강사님 너무 끝까지 던던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강의 못 듣고 딴 고민하고 딴 생각했던 거에 90% 이상이 돈이 없어 한 고민이야. 아니에요. 저는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사버려 사버려. 뭔 고민이야. 어쨌든 무슨 뭐 인천에 또라이 같은 아줌마가 아파트에서 헬멧 쓰고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른다고 사람들이 이사를 가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냥 다 사버리면 돼. 그리고 세상은
내가 받는 만큼 나의 값어치를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돈돈 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 알았지? 아우,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립박수를 칠 수 있는 할인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